자, 18조 1과 문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리 살펴봤습니다. 1과 주요 문법이 두 가지, 뭐 이외에도 다른 문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새롭게 배우는 두 가지 문법, 주격 관계 대명사와 또 나머지 하나는 뭐였더라? 접속사 while과 after였습니다. 먼저 18쪽에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 다 배웠기 때문에 빠르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만한 것과 그리고 주격 관계 대명사일 때 형태적인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뭔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얘기 간단하게 다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하거나 또는 한 문장으로 돼 있던 것을 다시 두 문장으로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뭐 그것만 되면 사실은 다른 것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녀는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에 대해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가지고 있는으로 된 거죠. 가지고 있는 누구에 대해서? 그녀의 동료들에 대해서. 이거 이 부분 안만 길어봤자 하면 about them인 거죠. about them. 그 다음에 말했었다. 시제는 과거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A에게 B에 대해서 말하다 라고 얘기할 때, 말하다 동사가 많은데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해주다 할 때 쓰는 표현은 바로 뭐다? tell A about B가 전체적으로 사용되어 있고, 여기에 did 집어넣으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문장은 구성될 겁니다. 그래서 she told me about 으로 시작하겠죠. 됐습니까? 그녀가 나에게 뭐뭐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she told me about, 여기 보이죠? she told me about, 그 다음에 them을 다시 풀어놓으면 she told me about her, 이거 뭐였더라? co-workers는 co-workers인데 who 또는 that had 특별한 재능이 영어로 뭐였더라? special talent라는 복수형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she told me about her co-workers. co-workers는 co-workers인데 어떤 co-workers 그녀야? who 또는 that had special talent고요. 자,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거 뭐 몇 가지 표시를 해보면, 일단 우리 관계 대명사라는 부분, 자 여기에서 어느 녀석이 주격 관계 대명사나 who 또는 that이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근데 주격 관계 대명사를 뽀개면 이 속엔, 이거 다시 두 문장으로 바꿔볼까요? 그렇죠? 두 문장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she told me about her co-workers and they had special talent. 이렇게 되겠죠. She told me about her co-workers. 그녀는 그녀의 직장 동료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직장 동료들, 안만 길어봐도 대의한 거죠. 그들은 뭐를 가지고 있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문장이 탄생이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 두 단어가 사라지죠. 두 단어가 사라지면서 뭐 또는 뭐가 되고 있다? 후 또는 대시되고 있어서,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뭐와 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접속사와 그리고 뭐 선행사를 앞만 길어봤자 한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인칭 대명사. 그래서 두 단어 중에 하나는 접속사, 하나는 인칭 대명사를 한 단어 who나 that으로 바꿨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접속사란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접속사 문법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어떤 문법도 조심해야 됐었습니까? 바로 뭐의 일치? 말했던 게 과거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팩트이기 때문에, 그 동료들이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건 어떤 팩트이기 때문에 말했던 시점이 과거일지라도 이 직장 동료들이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얘 대신에 뭘 쓰는 게 오히려 낫다? 앱을 쓰는 게 오히려 나은데, 근데 여러분 교과서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대로 시제일치 과거라서 여기에 did가 들어있어서 여기도
did가 들어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는 조심해야 될 게 형태적으로 뒤에 뭐가 등장한다? 동사가 등장한다. 됐습니까? 근데 지금 시제가 과거라서 별 관계가 없지만 만약에 여기에 단수이고 여기 있는 거, 자, 여기에 her co-workers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선행사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그래서 선행사가 나오고 이 녀석이 her co-workers는 인칭 대명사 경우에 따라서 they가 될 수도 있었고 대어가 될 수도 있었고 댐이 될 수도 있었겠죠. 두 문장으로 바꿨을 때 and 블라블라 there 될 수도 있었고 댐이 될 수도 있었고 데이도 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가 되고 있으니까 데이가 되고 있으니까 데이 무슨 격이야? 주격이죠. 그래서 이 녀석을 보고 주격 관계대명사라 부르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형태를 주의해라 라고 마루 닳도록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오케이. 그녀는 날 수 있는 스쿠터를 탄대요. 누가? 그녀는 무엇을? 스쿠터 앞만 길어봤자 그것을 탄다 이 표현인 거죠. 됐습니까? 그녀는 그것을 타요. 자, 근데 여기에 그것을 이란 말이 그것이 슈퍼 스쿠터인데 스쿠터는 스쿠터인데 어떤 스쿠터인지 덧붙여서 무슨 씨가 어떤 씨의 덩어리가 스쿠터를 꾸며주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요거 보니까 무슨 시제인 것 같아?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she ride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she rides. she rides what? a super scooter는 super scooter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관계대명사절이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which can fly 이렇게 되고 있죠. 만약에 날 수 있는이 아니고 여기에 뜻을 그녀는 나는 슈퍼스쿠터를 탄다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여기에 선생님이 일부러 날 수 있는을 날아다니는 슈퍼스쿠터를 탄다 해도 전달되는 의미는 똑같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해보자는 거냐. 도저히 재미가 없는 모양인데 네가 해봐. 그래서 그녀는 날아다니는 슈퍼스쿠터를 탄다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She 그렇죠. 여기에 이 녀석을 사라지게 되면 fly가 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보자 왜 조동사 can을 없애보자고 했냐면 슈퍼스쿠터는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전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시제 여기에 뭐 들어있는 게 확인되니까 does 들어있는 게 확인되니까 여기도 그러면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면 it fly라는 표현 이거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she rides a super scooter and it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얘 속에 뭐 집어넣어야 되니까 does 집어넣어야 되니까 만약에 can이 사라져서 그냥 날아다니는 슈퍼스쿠터를 탄다라는 표현이었다면 여기에 can fly 대신에 fly를 쓰는 게 아니고 뭐가 와줘야 되겠다? flies를 써줘야지 그냥 날아다니는 슈퍼스쿠터를 타고 다닙니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 뒤에는 뭐가 당연히 나올 건데 동사가 나올 건데 그 녀석의 자 이게 무슨 문법도 섞여 있다고요? 접속사 문법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제를 항상 조심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주제리 주제리 설명되는 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역할과 그 다음에 앞에 나온 선행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라는 건 여기까지는 뭐 했을 때의 얘기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역할과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라는 것은 자, she told me about her co-workers who had special talents라든지 she rides a super scooter which can fly 속에는 이 설명을 적용할 수가 없어.
지금 첫 줄에 있는 이 설명은 위에 있는 1번 문장 그리고 2번 문장을 뭐 했을 때에 대한 설명이야? 그렇죠. 뭐 했을 때에 대한 설명이다. 두 문장으로 분리했을 때 얘가 뭐가 된다? and day가 된다. 첫 1번 문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후나 대시하는 역할이 뭐 역할과 and와 그리고 day가 된다라는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장을 했을 땐 여기에서 이 위치나 대시 뭐와 뭐의 역할을 한다? and하고 it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줄은 이 문장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첫 줄에 대한 얘기는 뭐 했을 때에 대한 얘기다. 두 문장으로 분리했을 때 여기에는 who나 that 또는 which나 that이 and they had and it can fly and it and they로 분리될 수 있다. 한 단어가 두 단어로 쪼개지는데 하나는 무슨 사고 나머지 하나는 암만 길어봤자를 정식 명칭으로 뭐라 그런다? 인칭 대명사라고 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이라는 요까지는 선생님이 끊어읽기 할 때 어떻게 표시하는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표시하는 덩어리를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관계 대명사 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절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들어있다? 이게 들어있단 말이죠. 주어와 동사. 근데 주어는 얘한테 잡아먹혀서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동사 있죠. 그래서 선행사를 수식하는데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데 이 관계대명사가 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할 때 자, 이 관계대명사가 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할 때는 다시 언제에 대한 설명이다?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했을 때 there도 아니고 them도 아니고 the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t은 it it's it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얘가 주격이고 얘가 소유격이고 얘는 목적격이죠. 얘 똑같이 생겼지만 여기에 it can fly 할 때 it은 이 녀석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주격의 it이죠.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고 주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왜 써놨을까? 그러면 어떤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었죠? 생략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가르쳐줬던데요. 관계대명사만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뭐였다?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생략할 수 있었고 주격이라도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두 개를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었죠. 어떤 경우에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었다? 주격 플러스 비동사일 때. 됐습니까?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더 보이 또 쓰기 귀찮다. Okay, I know the boy. He is in the room. 나는 그 남자를 안다. 더하기 그는 그 방 안에. 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우리말로 0단계를 한 겁니다. 이게 0단계 한 거고 그 다음에 1단계 해보세요. 1단계 하면 그렇죠. 우리말로 하는 거죠. 나는 그 방 안에 있는 그 남자아이를 보이를 아이 왜 이래.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드디어 이제 영어로 시작합니다. 뭐 찾기 반복된 거 찾죠. 뭐 더 보이하고 he 됐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 녀석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다시 둘 중에 자 이건 선생님이 두 문장 중에 하나는 주절이 돼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관계사절이 돼야 되는데 어느 게 관계사절이 되는지는 다시 어딜 쳐다보면 돼? 얘를 쳐다보면 된다 했죠. 그러니까 he is in the room이 방 안에 있다가 어떠지 됐으니까 아, 네가 I know the boy가 주절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바꿔서 관계사절로 바꿀 거다 그러니까 the boy를 다른 걸로 바꿉니까? he를 다른 걸로 바꿉니까? 당연히 he를 그러니까 더 보이 쳐다보고 얘 뭐 또는 뭐다 후 또는 대시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 여기에 이 후나 대시 관계사절의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앞에 있죠 벌써. 그래서 3단계하고 4단계가 똑같은 경우는 무슨 관계대명사일 때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 3단계 4단계가 똑같았어. 목적격이라면 어디에 뭔가가 후 훔 대시 됐기 때문에 여기로 옮겨오는 과정이 필요하죠.
주격이기 때문에 이미 앞에 있고, 그러면 이제 뭐 할 준비 끝났다? 선행사 뒤에 주차시킬 준비가 끝났으니까 한 문장 만드는 건 어떻게 되고, I know the boy who is in the room이 될 거고, 그래서 나는 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를 안다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다? 누가 더? 아이가 너 하죠. 뭐를? The boy를. The boy는 the boy인데 who is in the room. 이렇게 되는데, 아, 이 녀석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아이구야, 이렇게 한꺼번에 생략해서 I know the boy in the room 이라고 할 수가 있다 라는 게,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못하지만 뒤에 비동사가 있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라고 그랬고, 여러분들 이걸 보고 전치사 덩어리라고 했는데요, 전치사 구라고 하죠 학교 선생님들은. 전치사 구는 무슨 시나 무슨 시가 된다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에서 1학년 올라갈 때 얘기했어. 전치사 구는 무슨 시나 무슨 시가 된다. 어떤 시나 어찌 시가 된다. 어찌 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He is in the room 할 때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때는 in the room이 부사겠지만, 지금은 the boy를 꾸며주는 어떤 boy를 안다고? 방 안에 있는 boy를 안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또 다른 예문이 나옵니다. I have a sister. She is good at singing. 나에겐 여자 형제가 있죠. 그녀는 뭘 잘합니까? 노래하는 것을 잘하죠. 그러면 두 문장 하나로 한, 각 문장 해석했으니까 0단계 한 거고, 1단계는 나는 가지고 있다. 어떤 시스터를? 노래를 잘하는 시스터를. 어, 네가 꾸미러 간대. 됐습니까? 그 다음 단계, 뭐 찾기? 반복된 것, a sister, she. 됐습니까? 그럼 이 녀석이 관계사 처리되기로 했으니까 얘는 가만, 얘를 who로 바꾼다든지 그런 짓은 하지 마시고요. 얘가 뭐가 되겠다? who가 되겠다. 됐습니까? who 또는 that이 되겠죠. which는 될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만약에 뒤에 있다면 앞으로 와야 되는데 주격이라서 이미 앞에 있고, 그래서 하나로 합쳐진 문장, I have a sister who is good at singing. 됐습니까? 자, 그런데 good at singing의 뜻이 뭐다 라고 한번 따져볼까요? good at singing의 뜻이 뭡니까? 노래를 잘하는 이죠. 무슨 시야 분명히. 어떤 시죠? 그래서 이 녀석은 한꺼번에 생략할 수가 있다. I have a sister good at singing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who는 생략할 수 없지만 주격이라서, 하지만 주격 플러스 be 동사는 한꺼번에 생략할 수가 있다. I have a sister good at singing. who는 생략할 수 없다 그래서 분명히 주격 플러스 be 동사일 때만 생략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의 종류는, 그렇죠, 선행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녀석을 뭔지, 사람인지 사물인지 이걸 따지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사물이 있을 때는 위치가 와야 된다는 얘기. 사람이나, 아니 참,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뭐 여기에 뭐 더 데스크다, 더 빌딩이다, 더 펜슬이다, 뭐 더 캣이다, 더 독이다 이러면 뭐가 와야 된다고 여기에? 뭐라고요? 위치가 와야 되고, 여기에 my father라든지 the boy, the girl, the student, the teacher 이런 게 오면 여기에 who 또는 that이 와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 사물, 동물은 that이고요. 근데 선생님이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 100% 이건 that 써야 된다 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죠. 예문으로서 어떤 예문을 들었냐, 저기에서 달리고 있는 boy와 dog을 봐라 이런 문장. Look at the boy and the dog that are running over there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기에서 달리고 있는, 저기에서 못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하고 남자애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어. 그런 경우에 러닝하고 있는 게 boy만 러닝하고 있으면 look at the boy who is running over there 할 거고, 만약에 개만 뛰고 있으면
Look at the dog which is running over there 일 건데 둘이 같이 뛰고 있으니까 Look at the boy and the dog that are running over there 해야 된다라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 자 그래서 Jenny is a boy he is dancing on the stage Jenny가 아 Jenny saw a boy군요 Jenny is a boy 하면 이상하네요 Jenny는 어떤 남자아이를 보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내가 생각해 두는 이유는 여기에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이죠. 교재가 틀렸죠. 대단한 능력입니다. 제니는 과거에 현재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애를 봤습니다. 뭐 시간을 막 왔다 갔다 하는 뭐 정복자 캉입니까? 앤트맨입니까?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지금. 보는 시점이 과거였으면 보이가 춤추고 있었던 시점도 언제라야 돼? 과거라야 되겠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번 과에서. 됐습니까? 딱 보자마자 이거 틀렸구나. 이거 말도 안 된다. 제니가 보긴 과거에 봤는데 춤추고 있는 건 현재 춤추고 있는 애를 과거에 봐버렸어. 됐습니까? 자 관계대명사 속에는 관계대명사가 포각하면 뭐 플러스 뭐가 되기 때문에 접속사 플러스 인칭 대명사가 되기 때문에 이 문법 속에 관계대명사 문법 속에는 신경 써야 될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뭐도 있다 시제의 일치도 있다라고 누누이 당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0단계 제니는 남자아이를 봤다 그는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중이었었다죠 그러면 1단계 해보면 제니는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남자아이를 봤다 네가 꾸미러 가는 게 네가 관계사절이고 네가 주절이 되는 게 좋겠다 그럼 반복된 게 보이하고 히니까 이 녀석을 뭐로 바꾸고 후 또는 that으로 바꾸고 그러면 이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다 Jenny saw a boy who was dancing on the stage. 됐습니까? 책이 틀렸습니다. 여기 is가 왜 있습니까? 이거 새로 한 번 바꿨을 건데 아직도 바꿔서 안 나왔나? 부끄럽지도 않은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dancing 한번 따져볼까요?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춤추는 중이냐? 춤추는 것이야? 춤추는 중인이죠. 그렇죠? 그러면 춤추는 중인이 됐을 때 문법적으로 동명사라 그랬어. 별로 이름도 마음에 안 드는 현재 분사라 그랬어. 현재 분사라 그랬고요. 그래서 얘가 현재 분사니 뭐 과거 분사니 과거 분사 하면 뭐가 떠올라요? 과거 분사 하면 일단 make, made, made 중에서 누가 과거분사죠? 이거죠. 얘를 보고 별명을 붙여줬죠. 별로 과거분사라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뭐라고 별명 붙여줬어요? 입장 바뀐 어떤 시는 과거분사라 그랬고 현재분사는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인이란 뜻의 어떤 시라 했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얘 갑자기 왜 얘가 현재분사인지 동명사인지 왜 따져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singing on the stage의 뜻이, 아, dancing on the stage의 뜻이 뭐다?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중인이죠. 그렇죠? 노래를 잘하는 무슨 시 덩어리였어? 어떤 시 덩어리였죠?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무슨 시 덩어리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한꺼번에 뭐 해도 상관없다. 오케이, 뭐 플러스 뭐야 지금?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인데 뒤에 있는 녀석이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이라는 어떤 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Jenny saw a boy dancing on the stage 라고 표현해도 된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조만간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고 나면 관계사 문법을 배우고 나면 어느 문법으로도 연결이 되어야 되냐면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는 거 분사라는 별명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랬죠. 분사는 ing형 분사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란 뜻으로서 동사가 형용사 된 거라 그랬고 과거 분사는 뭐뭐가 뭐뭐를 하는이 아니고 입장 바뀐 어떤 시 뭐뭐가 되어진인데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전부 다 동사가 분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동사가 뭐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형용사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자꾸 분사 그럽니다. 분신사바 이런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현재 분사기 때문에 얘가 없어도 dancing on the stage 했듯이 무대 위에 춤추고 있는 소년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who was that was는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 live in a house. It has a beautiful garden. 0단계. 난 집에 살죠. 그쵸. 그 다음에 그 집은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있다. 그럼 1단계. 정원을 갖고 있는 집에 살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갖고 있다가 갖고 있는 됐으니까 네가 관계사절 될 거래.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가 1단계였고 2단계는 밑줄 두 군데 끄우면 되죠. 어디다 밑줄 끌래? A house랑 it. 하는 순간 내가 앞으로 할 문법이 주격 관계 대명사다, 소유격 관계 대명사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 주격 관계 대명사. 여기다 주격에다가 밑줄 거 반복된 것 중에 하나가 주격이었으니까. 내가 할게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아우, 요거 조심해야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다시 한번 얘를 쓱 쳐다보는 이유는 이제 얘를 바꾸려고 하는데 얘를 바꾸기 전에 얘를 한번 다시 봐야죠. 그렇죠? 그럼 다시 눈을 일로 돌려서 얘를 뭐? 위치 또는 되시죠. 여기에 쳐다보는 순간 뭐 확인한 거다? 사람인지 사물인지 확인한 거죠. 후가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한 거고 후는 되지 않고 위치나 대시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녀석이 요 뒤에 어딘가에 위치나 대수로 바뀌었다면 옮겨야 되는데 주격이기 때문에 이미 앞에 있고 그러면 주차해서 한꺼번에 한 문장 된 거 나는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있는 정원에 집에 살고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된다? House which has a beautiful garden. 언제 살아? 현재 살죠. 언제 갖고 있어? 현재.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이 자리에 have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됐습니까? 이과에서 it have야, it has야. it has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애들이 이 자리에 일부러 여러분들 사기치려고 which have a beautiful garden, that have a beautiful garden 돼 있는데 이게 틀린지 모르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여기서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여기에 which has, that has를 사실은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네요. 이번에 또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의 전치사를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머릿속을 뒤져볼 생각을 딱 해야죠. 뭐뭐를, 내가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의 전치사를 배운 적이 있나? 뭐뭐를 가지고 있는 긴 머리를 가진 소녀.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의 전치사가 뭐였더라? 그래서 which has나 또는 that has를 뭐로 바꿨을 수도 있다. I live in a house with a beautiful garden. 이렇게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위세 세 가지 뜻.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뭐뭐를 가진이란 뜻이 있죠. I live in a house with a beautiful garden. 됐습니까? 그러니까 꼭 관계대명사로 어떤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걸 다른 걸로 바꿨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사실 이런 것 여러분들 이미 배웠어. I need paper. I can write on it. 오케이. 0단계. 그렇죠. 그러면 1단계. 그렇죠. 그럼 이제 밑줄 그으면 되겠네. 어디 밑줄 그을래? paper랑 it. 됐습니까? 내가 쓸 수 있다가 내가 쓸 수 있는이 됐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을 뭐로 바꾼다? 얘 다시 한번 쳐다보고 뭐로 바꾼다? 위치죠. 그 다음에 얘는 주격이 아니고 무슨 격이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얘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얘를 어디로 옮긴다? 일로 옮기겠죠.
일로 옮기는 순간 선행사 뒤로 들어갈 준비가 끝난 거죠. 주차할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난 내가 쓸 수 있는 종이를 필요로 한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 need a paper which I can write on. 됐습니까? 그래서 난 내가 글씨를 쓸 수 있는 종이가 난 뭐 좀 쓸만 뭐 좀 써야 되겠는데 종이 없어? 종이 좀 필요해. I need a paper which I can write on. 됐습니까? 그런데 이거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할 필요 없지 않나?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표현 할 수 있는 거 배웠죠? 그래서 그렇죠. I need paper to write on.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거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고 오케이, 제가 붙인 별명으로 무슨 시 적용법이야? 어떤 시 적용법이죠? 어떤 종이 필요하다고? 글씨 쓸 종이 필요하다고. 학교에서는 어떤 시 적용법이라고 안 하겠죠? 뭐라 그래요? 형용사 적용법에서 조심해야 될 거 뭐에 있네? 살아있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도 얼마든지 관계사 절로 바꿔 쓸 수 있는 문법이었는데 차이점은 얘는 절이잖아. 절. 절이니까 뭐가 필요해? 주어와 동사가 필요한 거고 얘는 to 부정사 절이라 그럽니까? to 부정사 구라 그럽니까? 투부정사 절이란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투부정사 구조. 그러니까 얘는 누가다 까지 그릴 필요는 없는 거죠. 얘는 누가다 여기다 그리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알고 봤더니 니들이 여러 학생 여러분들께서 배운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 뭐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었네. 관계사절로 표현할 수도 있었네. 근데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 훨씬 더 깔끔하죠. 왜냐하면 얘는 시제 같은 거 따질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주어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절로 표현할 때는 따져야 될 게 좀 많습니다. 됐습니까? 뭐 시제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누가 쓸 수 있는 건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남아있으면 되겠다. 아,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도 관계사절이 될 수도 있겠구나. 거꾸로 관계사절도 투부정사의 형용사절용법이 될 수도 있겠구나. 경우에 따라서. 됐습니까? 자, 이제 그 얘기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됐습니까? 그리고 잘은 안 나오는데, 잘은 안 나오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안 그래도 주어라며 두 문장 분리하면 and, but, plus 주격 인칭 대명사 된다며. 그럼 주격 뒤에는 뭐가 나올 테니까? 동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동사의 형태를 뭐를 따져라? 선행사 안만 길어봤자 they인지 he, she, it인지 I나 you인지. 됐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they인지 he, she, it인지 따지고 게다가 거기다가 무슨 시제까지 된다면? 무슨 시제까지 된다면? 현재 시제까지 된다면 그러면 동사 속에 제발 뭐 넣어 있는 거? does가 들어있는 걸로 표현되어 있어야지 올바른 표현이다. 됐습니까? 그래, 그래서 그는 머리가 긴 예쁜 소녀를 만났대요.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그는 그녀를 만났다죠. 됐습니까? 누가? 그녀는 어떤 무엇을?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예쁜 소녀. 이거 pretty girl은 pretty가 한 단어니까 girl 앞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긴은 이거 전부 다 예쁜도 소녀를 꾸며주는 형용사고요. 머리가 긴도 소녀를 꾸며주는 형용사인데 얘는 기니까 뒤로 갈 거고요. 얘는 짧으니까 pretty라는 한 단어니까 앞에 있겠죠. A pretty girl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뒤로 붙겠죠. 자, 그러면 만났다 했어. 만났다. 됐습니까? 그럼 만난 시제는 과거죠. 그럼 어떤 여자애가 긴 머리를 갖고 있는 건 그 소녀에 대한 뭐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되겠다? 현재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he met a pretty girl 이렇게 가는 거죠. He met a pretty girl. Pretty girl은 pretty girl인데 어떤 pretty girl? Who has a long hair. 그래서 이거 두 문장으로 뽀각하면 어떻게 된다? He met a pretty girl and she has long hair 되겠죠. 여기서 she
have long hair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이 has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has를 써야 하냐면요. 그 여자애가 지금도 긴 머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거고요. 지금 머리를 잘라서 짧은 머리가 됐는지 아니면 여전히 긴 머리인지 모를 때는 지금도 긴 머리인지 아닌지 몰라. 긴 머리일 수도 있고 머리를 커트해서 짧아졌을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이 문장을 어떻게 표현해야 맞는 표현이다? 얘 대신에 헤드가 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지금도 머리가 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 봐요. 됐습니까? 그래서 헤즈를 쓴 겁니다. 자, 그래서 팝퀴즈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뭐 해피 엔딩즈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너무 아실 거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 두 번째 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은 제목이 뭐다? 접속사 while과 after죠. 근데 관계사 문법에도 여전히 뭐를 조심해야 된다? 접속사 문법에 들어있는 것 중에 조심해야 될 게 뭐의 일치였어? 시제 일치고 지금 설명하는 접속사 문법에도 계속해서 무슨 얘기할 거다? 시제의 일치를 얘기할 건데 시제의 일치를 얘기할 건데 접속사 중에서 뭐에 대한 얘기한대? while과 after를 하겠대. 시제의 일치를 얘기할 건데 그런데 하필이면 while과 after라는 접속사를 하겠대.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 일단 while의 뜻은 접속사로 사용된 while의 뜻은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접속사로 사용된 after의 뜻은 누가 뭐뭐 한 다음에죠. 자, 그래서 나는 네가 거기에 가고 있는 동안 뭐 난 네가 거기에 가고 있는 동안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 한다 치자. 그렇죠? 나는 네가 거기에 가고 있는 동안 여기에서 기다릴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애프터를 사용한 것도 우리말로 한번 볼까? 오케이. 자, 각각 영어로 표현해 볼 건데요. 일단 우리말로 한번 잘 봅시다. 자, 네가 거기에 가는 동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됩니까? 너는 언제 여기서 기다릴 거니? 이 말이죠. 그렇죠? 오케이, 분명히 너는 언제 여기서 기다릴 거야? 네가 거기에 가고 있는 동안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가는 동안 과거에 가는 동안이야? 현재 가는 동안이야? 미래에 가는 동안이야? 오케이. 자, 뭐 이런 상황이라 치자. 친구랑 같이 만났어. 만났는데 나 잠깐만 저기 좀 갔다 올게 그랬어. 그래서 그럼 갔다 와.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네가 거기 가고 있는 동안 나 여기서 기다릴게. 나 치자. 그렇죠? 자, 그러면 언제 가는 동안? 미래에 가는 동안? 그렇죠? 언제 기다릴 것이다? 미래에 여기서 기다릴 거래죠. 미래에 네가 좀 이따가 저기 갈 건데 거기에 가는 동안 미래에 네가 거기 가는 동안 미래에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슬슬 이쯤 되면 눈치챌 때도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그치 동훈아? 눈치챘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것도 자 친구가 뭐 전학 간 친구인데 국미에 놀러 오기로 했어. 그래서 지금 7시인데 좀 이따가 한 9시쯤 도착한대 국미에.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구미에 도착한 후에? 미래에 구미에 도착한 후에. 그렇죠? 너는 언제 나한테 전화해야만 한다? 미래에 나한테 전화해야만 한다죠. 그렇죠? 자,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내가 너한테 전화해야 돼? 네가 구미에 도착한 후에 나한테 전화해야 돼. 됐습니까? 내가 마중 나갈 거니까. 도훈아,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그거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그치? 자, 그럼 이거 영어로 표현해 볼게요. 나는, 자, 그러면 누가, 이 부분이, 나는 여기에서 기다릴 것이다가 주절이고, 얘가 시간의 부사절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너는 전화해야만 한다가 주절이고, 네가 구미에 도착한 후에는 시간의 부사절이겠죠? 예, 위에 거 먼저 하면, 난 여기서 기다릴 거야. I will wait here while you will be going there. 하는 순간 틀린다고요. 그치? 동원어 틀렸잖아, 이러면. 그쵸? 네가 언제 거기 가는 동안? 미래에 가는 동안 나는 언제 여기서 기다릴 것이다? 미래에 여기서 기다릴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게 되겠다? I will wait here while you are going there.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 이거 끊어있게 하면 누가 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이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 을 보고 뭐라 그런다, 문법적으로 뭐에 무슨 절이라 그러는데, 시간의 부사절에는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고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리작물 없이 윌 막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선생님 이거 틀린 문장이에요, 막 윌이 들어있어요, 얘는 주절이라고, 주절 됐습니까? 미래에 기다릴 거라고 했는데 당연히 여긴 윌 써야지.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거 할 때 그때 뭐라 그랬냐, 선생님이. 야, 주절부터 표현할래? 종속절부터 표현할래? 이런 얘기 물어봤는데요. 오케이, 뭐부터 표현할래요? 골라, 골라. 주절부터 표현할까? 종속절부터 표현할까? 주절부터 할까라는 얘기는 이 부분부터 먼저 표현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주절부터 표현합시다. 그래서 You should call me after, 여기에 이제 after you will arrive in 구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You are. 됐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조금 더 하면, 이렇게 일부러 바꾸는 이유는 아시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you 대신에 뭐가 될 거고, he가 될 거고, 조동사 사용됐으니까 뭐 조심해야 될 건 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얘도 뭐가 될 거고, he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he가 되는 순간 하나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그렇죠? 여기에 does가 들어가야지 무슨 시제가 되고, 현재 시제가 되고,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거기 때문에 When should he call you? 니까 언제 전화해야 돼? After he arrives in Gumi.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도착 안 했고 도착하는 건 2시간 뒤야. 미래 시점에 도착할 거라도 이렇게 현재 시제로 대신해야 된다는 게 이번 이 2번 문법에서 주의해야 될 거고 가장 학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런 설명 하셨죠? 하셨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다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사기치는지도 보여줬고요. 자, 그래서 나는 집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언제? 내가 집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어떤 누구를 하고 있는, 누가, 내가 이 말이죠. 여기 내가란 말 넣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나는 이를 넣든지. 나는 스쿠터에 탄 한 여자, 암만 잃어봤자 her. 됐습니까? 봤다. 본 시점이 언젠 것 같아? 과거죠. 그러면 집으로 걸어가는 도중은 언제라야 돼? 과거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while에 대해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접속사 while이 뭐뭐 동안이란 뜻일 때 당연히 주어동사가 두 번 나올 건데,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어떤 느낌으로 전달돼야 된다? 하나는 이런 느낌, 하나는 이런 느낌으로 전달돼야 돼.
선생님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다. Why를 썼을 때는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다 해야 된다고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무슨 시제들에 대한 얘기였더라? 그렇죠. 진행형 시제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요렇게 하는 건 뭐 우리가 요렇게 했을 때 점 찍을 수 있는 건 여기 여기 여기죠. 이걸 보고 뭐라 불러요? 단순 현재. 그냥 현재가 아니고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 됐습니까? Y를 썼을 때 하나는, 자 그러면 여기에 주절이 이런 느낌이면 뭐뭐 하는 동안은 언제 진행형? 현재 진행형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뭐 했다가 단순 과거면 여기랑 어울리는 동안은 언제 진행형? 과거 진행형. 그 다음에 얘는 단순 미래라면 언제 진행형? 미래 진행형으로 표현돼야 되겠죠.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다는 하나는 요거라야 된다 그랬어. 하나는 진행형, 나머지 하나는 쿡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로 표현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동안이야? 뭐 하는 동안? 걸어가는 동안이 이 느낌이죠. 그리고 봤다는 이 느낌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주절부터 표현할래? 종속절부터 표현할래? 이게 영어 문장 안 보인다 치고. 됐습니까? 주절부터 표현할까요? 종속절부터 표현할까요? 예, 뭐 주절부터 하죠 뭐. 됐습니까? 그러면 어느 부분부터 표현해라? 나는 스쿠터를 탄 여자를 봤다. 이게 주절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집으로 걸어가는 도중에가 종속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아이가 saw 했죠. I saw what? A woman. woman은 woman인데 어떤 woman이야? 오케이, 스쿠터를 타고 있는 owner scooter. 됐습니까? I saw a woman on a scooter. 좀 이따가 뭐 할 거냐 하면요,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I saw a woman on a scooter.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집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할 때 일단 뭐뭐 하는 도중에 while I 한 다음에 어디 쳐다보라고요? 얘를 쳐다보라고요. 봤던 시점이 과거니까 내가 걸어가고 있던 시점은 언제 무슨 형이라 해야 된다고요? 과거 진행형이 되고 싶으면 I am walking이 아니고 I was walking home. I saw a woman on a scooter.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타다가 뭐지? 스쿠터 타다가 뭐지? Ride on a scooter죠. 그렇죠? 그럼 여기 생략된 말은 뭐겠다? 'I saw a woman who rode on a scooter' 또는 'who was on a scooter'가 생략된 거죠. 'I saw a woman who was on a scooter' 나는 봤다. 뭘 봤어? 여자 봤죠.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 'who was on a scooter' 스쿠터를 타고 무슨 시점에 타고 있었던 여자? 과거 시점이니까 'who is'가 아니고 여기 당연히 뭐가 와야 되겠다? 'who was on a scooter'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While I was walking home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다, 두헌? I...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죠, 집중하고 있으면. 네. 'When did you see a woman on a scooter?'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언제 스쿠터 타고 있는 여자를 봤니? 라고 물어봤는데 While I was walking home. 그래서 보고 있는 동안 걸어갔었다야, 걸어가고 있는 동안 봤었다야. 그래서 얘는 당연히 진행형이 돼야 되는데 이 쿡이 과거니까 여기는 언제 무슨 형 돼야 된다? 과거 진행형이 돼야 된다고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다? I was seeing a woman while I walked home 하면 안 된다고요. 보는 동안 걸어갔었답니다. 됐습니까? 어떤 동작이 진행되는 도중에 어떤 동작을 쭉 하다가 그 도중에 어떤 순간 뭐를 탁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진행이 진행 중이었어? 걷는 동작이 진행 중이었죠. 그렇죠? 그럼 걷는 동작을 진행하다가 어떤 순간 봤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는 쿡, 하나는 진행으로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틀린 거 잡아낼 수 있겠죠? 그렇죠? 동안 했다야. 됐습니까? 동안 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집에 도착한 후에 내가, 선생님이 자꾸 이런 말, 내가, 나는 이란 말 자꾸 넣습니다. 왜 넣을까요? 우리말엔 없는데 여러분들이 영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자꾸 빠뜨리기 때문에. 난 분명히 틀리지 않는 요령을 얘기하고 있어. 됐습니까? 내가 집에 도착한 후에 나는 새로운 만화소설 쓰는 것을 뭐 했다? 시작했다. 시작했던 시점이 과거죠. 그러면 도착했던 시점 과거라 해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도착한 후에 시작했다. 그래서 after I got home, 내가 과거에 도착한 후에 I began 하고 있죠. began writing 해도 상관없죠. 얘는 착하니까. 그러니까 I began writing a new graphic novel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이 자꾸 있네요. 뭐 집에 곰탕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 켜놓고 왔어? 어? 곰탕 그거 내가 불 껐는지 안 껐는지 막 신경 쓰여 죽겠어? 신경 안 쓰여? 그러면 이거 좀 맞춰줘. 오케이, 둘 중에 어느 게 맞죠? Before you have dinner 하면 무슨 뜻이에요? 네가 저녁 먹기 전에 손 씻어라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여기에는 당연히 뭐가 어울린다? Before you have dinner가 어울린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 뭐가 틀렸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자꾸 있어서, 자, after랑 before를 배울 때는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접속사, 시간의 접속사, after와 before를 배울 때는, 자,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애들 있어. 저녁 먹기 전에 이렇게 해석하는 애가 있습니다. 자, 접속사가 시작, 내가 접속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뭐라 그랬냐면,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오는데 라고 계속 얘기했어. 접속사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누가다가 나온다 그랬지. 접속사 뒤에 누가다가 나온다 그래서 내가 접속사, 그래, 물론 접속사 앞에도, 뭐 접속사 안에도 그래. 이런 거 넣지 뭐. 뭐 have dinner나 you should have dinner나 전부 다 명령하는 표현이고 뭐뭐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접속사는 누가 다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접속사 앞에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썼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일반 동사 하다시 썼죠. 근데 내가 접속사는 어느 쪽의 뜻을 변화시킨다 했냐면 이 부분의 뜻을 변화시킨다 했어. 그러니까 이걸 보고 you should have dinner before 이렇게 보고는 네가 저녁 먹기 전에 라고 해석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네가 저녁 먹기 전에 너는 손을 씻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하고는 이게 틀린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애가 있다니까. 얘는 제발 이렇게 뜻을 해석하라고요. 이렇게 접속사 뒤에 뜻이 바뀐다고요. 그럼 얘가 지금 뭐라 그러고 있냐? 너는 뭐 해야만 한다? 저녁을 먹어야만 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고 있어? 네가 손을 씻기 전에, 넌 손 씻기 전에 저녁 먹어야 된다 이러고 있어.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렸단 말이야. 제발 뜻을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네가 씻는다 you wash, 네가 씻기 전에 before you wash, 네가 그러면 손 씻기 전에 너는 저녁 먹어야만 한다. 야, 넌 손 씻기 전에, 야, 너 왜 손 씻어 지금? 손 씻기 전에 저녁부터 먹어야지. 말이 돼? 그러니까 얘가 틀렸다는 걸 제발 좀 눈치채라고요.
얘가 뭐로 바꿔야 된다? You should have dinner.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네가 손 씻기 전에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네가 손 씻은 다음에 줘. 그러니까 네가 너의 손을 씻은 다음에 너는 저녁을 먹어야 한다. 이게 맞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가 부탁하는 건 뭐다? Before하고 After를 거꾸로 바꿨었는데 틀렸는 거를 제발 좀 눈치채라고요. 얘는 어느 쪽의 뜻을 변화시킨다고? 뒤에 있는 누가다의 다자를 떼버리고 After가 가지고 있는 뜻인 You wash의 뜻은 네가 씻는다인데 After you wash는 네가 씻은 후에 You should have dinner. 너는 저녁 먹어야만 한다. 이게 맞는 표현이란 말이야. 여기 시험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난 예고편 보여주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엉뚱한데 before를 쓰고 엉뚱한데 after 쓰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뜻을 해석하는데 난 분명히 이렇게 해석한다고 안 했어. 됐습니까? 네가 씻는단데 네가 씻은 후에구나. 네가 손 씻은 후에 너는 저녁 먹어야 한다. 이게 맞는 말이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거랑 똑같은 말을 after 말고 before를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렇죠? 지금은 after가 어울리는데 그럼 before를 써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러면 주절부터 시작할까? 종속절부터 시작할까? 종속절부터 시작할래요? 그러면 before를 쓰라 했을까? 전에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블라 한 다음에 다 아니면 뭐 자 그러면 여 앞에 살 좀 붙여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You should have dinner after you wash your hands 하고 똑같은 표현을 이번엔 종속절부터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접속사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Before you have dinner, you should wash your hands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또는 뭐 주절부터 하고 싶어 You should wash your hands before you have dinner 하시든지 됐습니까? 저녁 언제 먹을 거야? 무슨 시제 먹을 거야? 현재 먹을 거야? 과거 먹었어? 미래 먹을 거야? 미래 먹기 전에 네가 좀 있다가 미래 시점에 먹기 전에 너는 현재 또는 미래 손을 씻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 will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en should I wash my hands?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보르장머리 없는 쉐끼를 봤나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자, 지금 이 문법에서 주의해야 될 거 우리가 이미 배운 것들 다시 한번 접속사 1학년 때 여러분들 접속사 파트에서 얘기했던 것들 미리 다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교재에는 뭐라고 간단하게 우리가 그동안 빡세게 배워왔던 것들을 간단하게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쓰임 접속사 뒤에 뭐가 온다? 누가다가 온다. 됐습니까? 그리고 접속사 뒤에 있는 누가다는 무슨 절이라고 부른다? 주절이다, 종속절이다. 그렇죠. 왜 종속절이라고 부르는지 설명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종속절이란 이게 없어졌고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뀐 어떤 의미의 덩어리를 종속절이라고 한다. 이후에 종속절을 끌고 다니는 접속사는 뭐였더라? because였죠. 그렇죠? 조건에 종속절을 끌고 다니는 건 if였죠. 만약 라면이 조건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에 종속절을 끌고 다니는 건 종류가 많아. 그렇죠? 누가 뭐뭐 할 때 when 누가 뭐뭐 하기 전에 before 누가 뭐뭐 한 다음에 after 누가 뭐뭐 할 때까지 until 누가 뭐뭐 하는 동안 while은 조심해야 될 게 주어 동사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이 느낌 나머지 하나는 이 느낌이라 해야 된다고요. 동안 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종속절이 따른다. 접속사가 있는 이끄는 부사절이라고 그러네요. 됐습니까?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하면 뭐가 생각나? When, where, how, why 중에서 우리가 why라고 after 배우니까 when, where, how, why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를 지금 배우고 있어? when에 대한 대답이 되는 시간의 부사절이죠. 됐습니까? 부사절은 주절의 앞이나 뒤에 모두 올 수 있는데 했어. 이거 얘기했죠. 내가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말 쳐다보고 그걸 영어로 만들 때 자꾸 물어보잖아. 그렇죠? 주절부터 시작할래? 종속절부터 시작할래? 그랬어. 그렇죠? 올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까지 내가 얘기했었냐. 자, 무슨 절이 먼저 시작되면 쉼표를 해야 되고 무슨 절이 먼저 왔을 땐 쉼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얘기했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이 주절이라 그러면 누가 다가 유지되는 부분을 주절이라 하겠죠. 물론 주절이 의문문이면 누가 뭐뭐 하니가 될 수도 있지만 됐습니까? 의문문이 아니라면 다자가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을 주절이라 얘기하죠. 봤다. 주절이었잖아. 스쿠터 타고 있는 여자를 봤다. 언제 봤는데?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동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쿠터 타고 있는 여자를 봤다 라든지 또는 뭐였어? 뭐 그래픽 노블 쓰기를 시작했다 이런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오, 맨날 너는 왜 정신을 소풍 보내냐. 나 힘들어 죽겠어. 뭐 이런 기분 있잖아. 뭐 그렇죠?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런 기분 들 거야. 유치원 애들 뭐 봄날 따뜻한 봄날 되면 이렇게 막 뭐 조만한 막 노란색 가방 메고 막 이렇게 동네 뭐 저기 막 이렇게 초롱공원 이런 데 선생님 따라서 막 오잖아. 그치? 어떤 애들은 이제 선생님이 이리 오세요 하면 잘 따라오는 애도 있는데 어떤 애 자꾸 저기 뭐 냉면집에 뭐 팔고 있나 막 들여다보고 피자집에 아저씨 어떻게 생겼나 막 쳐다보고 문방구에 막 지나가다가 막 문방구 안에 뭐 파나 막 쳐다보고 막 그치? 아우 일로 와. 그리로 가면 안 된다니까. 선생님 따라와. 저기 가야지. 한 다섯 걸음 걷고 나서 아우 그쪽으로 가면 안 돼. 횡단보도 건너가야지. 그리로 건너면 어떡해. 그러니까 막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를 계속 지적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쵸? 막 선생님 어떻게 해서 막 지우야 너 유치원 선생님 같은 거 되지 마. 졸라 힘들어. 됐습니까? 나 유치원 선생님 아닌데. 힘드네. 그쵸? 피자집 아저씨는 나중에 보시고요. 수업 끝나고 나서. 응? 문방구에 뭐 파는지 수업 끝나고 나서 보시고요. 집에 곰탕 뭐 레가스레인지 올려놓고 불 켜놨으면 할머니가 알아서 하실 거니까 네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응? 뭐 인공지능 때문에 뭐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면 그건 뭐 네가 지금 걱정할 거 아니니까 나중에 걱정하시고요. 됐습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 너무 잘해갖고 기분이 좋으면 대통령께서 좀 더 잘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더 잘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런 걱정도 대통령 아저씨한테 맡겨주세요. 너 네가 할 일 있어. 지금 이 순간에. 오케이. 자, 그 얘기 쉼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쉼표. 종속절이 먼저 나왔어요. 종속절이 먼저 나오면 주절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쉼표를 안 하면 틀려요. 뭐 물론 이번 지필 시험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죠? 수행평가처럼 문장을 쓰거나 이런 시험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쉼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쓸 수도 있겠지만 뭐 간혹 선생님이 다음 중 틀린 문장 골라라 맞는 문장 골라라 할 때 쉼표가 있어야 되는데 쉼표를 안 해놓는다든지 선생님 이런 치사한 문제가 어딨어요? 쉼표 점 하나 없을 뿐인데 이게 틀린 문장이라고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수업 시간에 종속절로 시작하고만 종속절 끝나고 나서 주절 시작하기 전에 쉼표 해야 된다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쌤.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쉼표가 있죠. While I was cooking breakfast.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했어. 왜냐하면 접속사로 시작했으니까 이 부분이 무슨 절이며 when에 대한 되기 때문에 부사절이다. 얘가 무슨 절이며 종속절이며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when에 대한 대답이라서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분이 종속절이니까 종속절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누가다 주절이죠. 다짜 그대로 나는
라디오를 들었었다 라고 그대로 해석되니까 이 부분으로 주절이라고 그러고 주절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쉼표가 있어야 된다. 누가 나 때문에 쉼표가 안 보이네요. 됐습니까? 쉼표가 없으면 틀렸다. 반대로 I listened to the radio while I was cooking breakfast 할 때는 여기에 쉼표하면 틀립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while 사용됐으니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동안했다죠. 동안했다. 뭐한 동안? 요리하는 동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느낌이다? 이 느낌으로 표현했는데 들었던 시점이 쿡이죠. 이건 쿡. 이 쿡이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가 있는데 이게 뭐 단순 과거니까 여기서 언제 무슨 형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자신 있죠? 그렇죠. 여기에 M 써 있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챌 자신 있죠? 이런 사기를 친다고요. 이 문법의 제목이 뭐니까? 접속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딴 거 오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ile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while의 의미부터 설명하죠. 물론 여러분들 이제 좀 있다가 이제 고1쯤 되면 아 while이 이런 뜻도 있어. 이런 젠장 짜증나. 또 외워야 돼. 이러면 while이 그러나 라는 뜻으로도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접속사로 사용됐을 때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while의 의미가 접속사로 사용됐을 때 누가 뭐뭐 하는 언제 누가 뭐뭐 하는 동안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when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버르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말고 라고 해서 will만 지우고 끝내면 안 된다 했어. 주어가 3인칭 단수 he, she, it이면 does가 들어있는 형태가 올바른 형태라는 거. when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니며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는 어떤 느낌이고 동안 했다 일 때 why를 쓰고 그래서 동안은 진행형, 단은 단순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부사절의 주어가 부사절은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을 경우 주어와 비동사를 생략하기도 한다. 주어와 비동사를 생략하기도 한다. 이거 학교에서 배운 문법이죠.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예문을 보세요. 이 설명이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으면 자, 일단 우리말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누가 책을 읽는 동안? 그렇죠. 그가 책을 읽는 동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죠? 그렇죠. 뭐 해버렸다? 잠들었다라는 표현 여러 가지가 있는데 fall asleep 이라는 표현 많이 쓰입니다. fall asleep fall 하면 떨어지다 라는 뜻인데 fall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그야말로 뚝 떨어지는 거고요. fall 뒤에 무슨 씨가 오면? 어떤 씨가 오면 어떤 상태로 빠져들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fall asleep, asleep의 뜻은 어떤 잠이든 이라는 형용사야. 그래서 look 뒤에 어떤 씨가 오면 어때 보이다 이듯이 fall 뒤에 어떤 씨가 오면 어떤 상태로 빠져든다 라는 뜻인데 자, 그는 잠들었다. 이게 주절이죠. 그렇죠. 주절부터 시작할까? 종속절부터 시작할까? 주절부터 시작할래요? 그러면 이 뜻부터 하고 그러면 주절부터 시작하면 콤마 쉼표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더 he fell asleep 이러겠죠. 그러면 그가 책을 읽는 동안이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ile 하고 나서 한전빵으로 얘 다시 한번 쳐다봤죠. 그렇죠? 책을 읽는 동안이었나요? 네, 그러면 while 얘 쳐다보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While he was reading a book 이렇게 표현됐겠죠. He fell asleep while I was. 자, 분명히 동안했다야. 동안했다. 뭐한 동안 뭐했다야. 읽는 동안 잠들었다니까. 얘는 이렇게 진행형 시제했고 얘는 단순 시제 썼어. 단순 과거니까 언제 진행형 하고 있다? 과거 진행형 하고 있다. 이 자리에 이딴 거 오면 어이구 말도 안 된다. 눈치채라 하라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무슨 설명하고 있냐. 자, 이 녀석은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 when did he fall asleep이죠. 그렇죠. 이거 몇 형식이지?
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몇 연식이지 하는 순간 이 문장에 어디만 쳐다보면 돼? 얘만 쳐다보면 돼. 왜 그렇지?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잖아. 그렇죠? 그럼 뭐야 이거? 부사잖아. 수식어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 안 주지. 그렇죠? 이거 몇 형식이지? 오케이. 요거 대신에 he was asleep. asleep의 뜻이 뭐라고요? 잠이 든. 무슨 시야? Okay, he was asleep 하고 he fell asleep 하고 다른 얘기 하는 거야? 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몇 형식이다? He was happy. 몇 형식이지? 몇 형식이야? 이 형식이죠, 이거. 됐습니까? 자, 어쨌든 형식 따지는데 얘 쳐다볼 필요도 없었어. 왜? 부사라서. 수식어라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형식에 영향을 안 주니까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야? 의미적으로 중요한 거야? 문법적으로 규칙을 다 지켜야 되는 거야? 뭔 소리 하는지 대충 알아듣겠으면, 대충 알면 되겠는 거야? 뭐야? 그렇죠. 뭔 소리 하는지 대충 알아들으면 되는 걸 보고 무슨 절이라 그런다고요? 부사절이라 그런다고요. 자, 원래 절이라는 문법을 엄격하게 지키면 절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내가. 자, 접속, 다른 말로 하면 접속사 뒤에 접속사가 오면 절이 오겠지. 그렇지? 접속사 뒤에 뭐가 와야 된다 그랬어. 누가 다 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얘가 부사라며. 그렇죠? 오케이. 누가 독서하는 동안 누가 잠들었어? 그가 독서하는 동안 그가 잠들었어. 그러니까 얘 없어도 된다고요. 자, 얘가 없어지는 순간 뭐가 없어졌어? 이 부분에 이 부분만 따지면 뭐가 없어져 버렸어? 주어가 없어졌죠. 그러면 주어가 없어지면 주어가 없는데 그 자리에 뜨기 있으면 어색한 애가 누구야? 동사죠. 그러면 동사를 없앨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동사를 없앨까 말까 고민해야 되는데 그 동사 없애려고 하는 동사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면 없앨 수 있어 없어? 그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면 없앨 수 없죠. 그쵸. 그런데 얘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자, reading a book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책을 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얘도 안 중요한 거야. 문법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의미 전달하는데 중요하다 중요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 문장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He fell asleep while reading a book.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자, 이거 왜 배우고 있다? 다음 중 틀린 문장을 고르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맞는 문장, 맞는 문법적 규칙을 모두 지킨 맞는 문장은 뭐? He fell asleep while he was reading a book. 또 되지만 이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고? 부사절이고 부사절은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식어죠. 그렇죠? 그래서 뭐만 전달하면 돼? 의미 전달만 하면 돼. 그럼 어차피 잠든 사람하고 독서하던 사람이 갖다 뜨면 얘 없어지겠죠? 얘 없어지겠죠? 얘 없앨 수 있어 없어? 왜 없죠? 얘가 없으면 뭐 하는 도중인지가 의미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while 뒤에 있는 시간의 부사절에 있는 녀석이 동일인이라면 게다가 여기 두 가지 조건이야. 첫 번째 조건, 얘를 없앨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행위자가 동일인일 것. 두 번째 조건,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뭐일 경우? 비동사일 경우에 한꺼번에 날릴 수가 있다. While reading a book. 됐습니까? 그래서 while reading a book, he fell asleep.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그가 라는 말 괄로 돼 있죠. 그래서 뭐 했단 얘기인 거야 이거? 그는 그가 책을 읽는 동안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죠? 한국 사람은 특히. 그래서 영어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말처럼 이 부분을 생략해도 되는 표현이 가능한데 그때 비동사까지 한꺼번에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While was, 그러면 while was reading a book은 될까? While was reading a book은 될까?
he만 생략하고 why was reading a book 되겠어 안 되겠어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생략하려면 둘 다 생략해야 되고 그러니까 둘 다 생략할 수 있으면 한꺼번에 생략하는 거지 둘 중 하나만 생략하는 건 안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나는 잠자는 동안에 행복한 꿈을 꿨다 누가 내가 언제 잠자는 동안 무엇을 가졌었다 행복한 꿈을 가졌었다 영어스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 살포시 관로하고 뭐를 넣어줘야 될 것 같죠 누가 잠자는 동안에 누가 행복한 꿈 꿨겠어 그렇죠 내가 잠자는 동안 내가 행복한 꿈을 꿨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오케이 자꾸 문방구 문구사 뒤웃기웃거리는 친구 한번 해볼까요 자 이 표현 주절부터 표현할래 종속절부터 표현할래 나는 잠자는 동안 행복한 꿈을 꿨다 요거 주절부터 표현할까요 종속절부터 표현할까요 오케이 그럼 주절부터 해보세요 주절부터 표현한다는 얘기는 누가 다가 유지되는 것부터 표현하란 말이죠 I had a happy dream while 하고 나서 I 쓰고 나서 어디 쳐다봐야 돼 해도 쳐다봤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was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had a happy dream 한 사람하고 sleeping 한 사람하고 갔죠 그럼 일단 얘 생략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생략할지 말지는 이제 어디 쳐다봐야 돼? 얘 쳐다봐야죠 비동사 맞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while sleeping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자 이거는 지금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문법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분사구문이라는 문법하고 연결될 내용이니까 알겠습니까? 뭐 그냥 아 그런 게 있다더라 분사구문은 또 뭘까? 자 그 다음에 after에 대한 얘기입니다 after는 누가 뭐뭐 한 후에 라는 뜻으로 일이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before와 바꿔 쓸 수 있는데 제발 엉뚱한 자리에 before 쓰거나 after 쓰지 말아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손을 씻은 후에 저녁을 먹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뭐했다 먹었다 여기에 관로하고 뭐 써야 돼 내가 이거 자꾸 쓰는 이유는 이거 문법이 뭐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문법이 뭐라서 그렇죠 접속사라서 자꾸 누가다를 두 번 넣어줘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을 종속절부터 시작하면 뭐 일단 뭐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I had dinner after I washed my hands 했죠 됐습니까 내가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내가 저녁을 먹은 후에 나는 손을 씻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쵸 내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게 이 짓이었죠 됐습니까 여기서 끊어주고 요렇게 뜻을 바꿔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저녁 먹었다 after I washed my hands 내가 손을 씻은 후에 그럼 이게 논리상 맞는 거야 손 씻은 후에 저녁 먹는 게 바른 순서야 잘못된 순서야 바른 순서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만약에 똑같은 얘기를 before를 쓰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before I had dinner 이게 무슨 뜻이란 말이야 before I had dinner가 무슨 뜻이다 그렇죠 내가 저녁 먹기 전에 손 씻었다 논리적으로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after하고 before하고 바꿔 쓸 수 있답시고 after하고 before하고 바꿔 쓸 수 있다고 하면 after 없애고 이 자리에다가 before 넣으면 뭔 일이 생겨버리냐 나는 저녁 먹었다 내가 손 씻기 전에 손 씻기 전에 저녁 먹었대요 어 논리적으로 맞는 순서야 잘못된 순서야 잘못된 순서라고 그러니까 before를 넣을 자리하고 after를 넣을 자리는 다르다고요 됐습니까? 제발 얘 뒤에 뜻을 바꿔달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랑 비슷한 설명을 이거랑 비슷한 설명하면 뭐가 지금 아 선생님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다. 헤이 어느 게 어울리죠? 오케이, I was happy because I met my friend. 그렇죠, 당연히 뭐가 어울린다? 이게 어울리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행복했기 때문에 이 뜻이죠? 아니죠. 제발 어떻게 하라 그랬다? 이렇게 뜻을 바꿔둬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땠다? 행복했다. 내가 만났었던데 다짜 떨어지고 내가 내 옛날 오랜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표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더라? I met my 그렇죠 old friend so I was happy 됐습니까? so 앞에 뭐가 오고 원인이 오고 so 뒤에 뭐가 온다? 자 이것도 비슷한 문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제발 before하고 after의 자리를 헷갈리지 않듯이 because하고 so도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되겠죠. because 뒤에 원인이 오고요. 만난 게 원인이죠. 그렇죠? so 뒤에 결과죠. 행복해진 게 결과죠. 그것처럼 because, 아, before하고 after도 헷갈리지 말라 했고 난 분명히 접속사 뒤에 뜻을 바꿔주라 그랬어. 됐습니까? 이번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거는 엉뚱한 자리에 before를 써야 할 자리에 after를 써놓는다든지 after를 써야 할 자리에 before를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 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가짐과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나요? 결국 이 문제를 틀리지 않으려면 0단계가 잘 돼야 되겠죠. 당연히 기본적인 거죠.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근데 해석할 때 주의할 건 난 분명히 얘기했어. 뒤로 뜻을 바꿔줘. 접속사 뒤에 뜻을 바꾸라고요. 단어만 나열되어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을 조합해서 뜻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뭘 보여주고 있다? 끊어읽기를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 끊어읽기 할 줄 알죠? 이 정도 구경했으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오해를 사기 쉬운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after는 전치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때는 뒤에 뭐가 온다? 누가다가 오지 않는다. 근데 after만 이런 건 아니죠. 누구도 똑같아. before도 똑같죠. 오케이, 이거는 누구랑 비교되느냐? because랑은 다르죠. 그렇죠? 너 때문에 준비됐죠?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그렇죠? 내가 과거에 아팠었다. I was sick. 내가 과거에 아팠었기 때문에 because I was sick. 근데 because는 뭐로만 쓰인다? 접속사로만 쓰이고 어떤 것 때문에 할 때 전치사는 because of다. 됐습니까? 근데 after나 before는 둘 다 된단 말이야. after school도 되고 after I go to school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예로는 너는 방과 후에 보통 뭐하니? 누가? 너는 언제? 어찌? 무엇을 하니? 그래서 뭐 체크니까? 팩트 체크니까 시제는 What do you usually do? 이러죠. 그렇죠? Usually 무슨 부사? 그래서 일반 동사의 앞,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두 앞에 와있죠. 선생님 여기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는 조동사죠. 그렇죠. 얘는 조동, 얘 두의 네 가지 종류 기억나시죠? 그렇죠. 본동사, 의문조동사, 부정조동사, 대동사. 일반 동사 앞에 와 있죠. What do you usually do? After school. 그래서 이 after는 전치사의 after고 After I washed my hands 할 때는 뒤에 누가다를 그릴 수 있으니까 똑같이 생겼지만 문법적으로는 의미가 다르다. 얘는 접속사, 얘는 전치사.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얘기 나옵니다. 줄여서 얘기,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버르장 머리. 됐습니까? 그래서 버르장 머리 없이 will 쓰지 말고, will을 없애라고 난 얘기한 게 아니야. 분명히 다시 얘기하지만.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는 꼭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과거 시제면 과거에 뭐 she 만약에 여기에 went로 바뀌었어. She went to the movies after she 할 때는 그때는 cleaned the house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거는. 됐습니까? 그런데 자, 그녀가 after she cleans the house의 뜻은 그녀가 집을 청소한 후인데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she will go to the movies after she cleans the house는 그녀는 영화 보러 갈 겁니다. 그녀가 집 청소한 후에 라는 말은 집 청소 언제 할 거란 얘기야 지금? 과거에 했었단 말이야. 현재 한단 말이야. 미래에 할 거란 말이야. 미래에 할 거란 얘기란 말이야. 아직 집 청소 안 했는데. 됐습니까? 집에서 이렇게 아 좀 이따 영화 보러 가야 되는데 한 뭐 좀 이따 친구랑 한 뭐 지금 5시인데 7시에 친구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 그렇죠? 현재 5시라 그랬어. 현재 7시에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엄마가 야 너 집 청소 해놔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몇 시에 청소할 예정이다? 5시 30분에 청소를 할 거면 현재 5시면 5시 30분은 현재야 미래야 과거야? 미래야. 근데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시제로 대신한다? 현재 시제로 대신해야지. After she will clean the house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will 없애고 after she clean the house 해도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풀이해 오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 더 꺼내야죠. 프린트물. 오케이, 통문장은 다 해보셨죠? 이제 한글 딱 보면 영어로 타닥타닥 나오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는 많이 구경해서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1단계 형광펜 만나보기입니다. 그나저나 1과 전체 제목은 뭐였더라? 1과 전체 제목은 뭐다? Great things about yourself. 그래서 어떤 무엇? 너 자신에 대한 대단한 것들. 됐습니까? 너 자신에 대한 대단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를 가져도 되는 거? 프라이드를 가져도 될 만한 것들이죠. 프라이드가 뭐예요? 자부심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랑스러워해도 될 만한 것들. Great things about yourself. 됐습니까? 그래서 1과 전체 제목이 뭐라고요? About yourself.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할 만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본문 제목은 Lunch Lady Begins, Batman Begins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영화 제목 같은 것들이죠. 영화나 그래픽 노블 제목으로서 Batman Begins, Lunch Lady Begins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형광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다가 자르는 게 좋을지. 됐습니까? 자, 이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My name is Hojin and I like to make graphic novel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었는데 벌써 나와 있는 재미없는 게 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게 뭐 명형부 해보겠죠. 투부정사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making이 되면 이거 1번이냐 2번이냐 너무 뻔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녀석이 like 이외에도 누가 있는지도 한번 복습해 볼만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1번 문장이 담고 있는 정보는 몇 가지다? 두 가지 정보를 갖고 있죠. 1번 문장은 어떤 정보와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end 뒤에 이 부분은 뭐라고 바꿔도 되겠죠. 됐습니까? I like to make graphic novels는 자신의 뭔가를 얘기한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 표현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문법이 보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동안했다가 맞는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1번 문장 한 덩어리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야, 이게. 그 다음부터는 뭔가 다른 내용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너무 짧으니까. 자, 2번부터 그러면 어디까지? 1번 한 덩어리였고요. 2번부터 다시 새로운 덩어리가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한 두세 문장 나와야 되는데 너무 첫 덩어리가 너무 짧네요. 됐습니까? 긴 글을 줄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잘라야 되는데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주요 문법 보이고 어디에 형광펜치를 할지 보이죠. 그래서 2번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last week. Scooter. 됐습니까? 뭐 while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while은 접속사니까 누가다 두 번 등장하는데 하나는 어떤 느낌이고 나머지 하나는 어떤 느낌이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의 형태가 왜 이래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walking은 1번이냐 2번이냐. 오케이. 그 다음에 last week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느 쪽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C가 왜 so가 돼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woman on a scooter의 뜻이 뭔지, a woman on a scooter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뭔가가 생겼겠죠. When I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last week. 됐습니까? 그리고 이 문장의 정보, 여기에 while I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last week를 두 단어로 바꿔도 되죠. 그렇잖아. 맞죠? While I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last week. 아, last week까지는 안 되겠구나. 됐습니까? Last week까지는 안 되겠고 요까지 Last week가 없어지면 정보가 없어지기 때문에 while부터 시작해서 요까지 school까지 두 단어로 바꿔도 되죠. 됐습니까? 예, 여섯 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요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 두 단어로 바꿔도 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단어로 바꿔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완전 똑같진 않지만 됐습니까?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단어로 바꾸면 얘가 학교 통학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정보가 없어져. 어떤 식으로 학교랑 집을 오가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어져.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있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학교랑 집을 오갑니까? 걸어 다니죠. 그렇죠? 근데 같은 거의 똑같은 의미를 두 단어로 바꿔도 되긴 되는데 근데 그걸로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학교를 다니는지는 사라지게 되겠죠. 맞지 민준아? 예. 그 다음 계속해서 She looked 3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She looked really cool and her school was very uniqu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가 가리키는 건 누군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쿨의 다양한 의미. 됐습니까? 여기서 쿨이 무슨 뜻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쿨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쿨의 다른 의미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도 보이냐면 look 뒤에 무슨 시가 보이죠. look 뒤에 무슨 시가 오면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다 라는 얘기. 여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look 뒤에 어떤 시 오는 거 알아두시고요. and her scooter was very unique. 그렇죠. unique. unique 뜻이 뭐였더라? 그렇죠. 독특한이라는 형용사 어떤 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unique는 뭔 얘기 좀 해볼까? 이거 뭐 반대말 이런 거
또는 뭐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의 많은 단어들 이런 것들 유의어, 반의어 살펴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대신에 뭘 써도 되고 워드 대신에 뭘 써도 되고 룩드 대신에 뭘 써도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2번, 3번 또 한 덩어리네요. 사실은. 됐습니까? 2번, 4번 한 덩어리인데 너무너무 짧게 끊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 1번 한 덩어리였고요. 2번, 3번 한 덩어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덩어리 4번부터 시작되는데요. 됐습니까? 오케이. 4번은 사실 어디까지 가면 되느냐 하면요. 4번은 6번까지네요. 또. 됐습니까? 4, 5, 6 한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7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한 덩어리냐 하면 7번부터 9번까지 왜 이렇게 짧게 끊겨 글이 아우. 그 다음 10번부터 시작한 덩어리는 10번은 좀 기네. 10번 덩어리는 13번 14번도 가야 되는데 14번까지네요. 10번부터 시작된 덩어리는 어디까지가 한 호흡이 어울리냐면 10번부터 14번까지 한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15번부터 새로운 약간 새로운 분위기가 다른 덩어리. 오케이. 그래서 15번은 17번에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18번부터 18번부터의 덩어리는 25번까지 가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글의 호흡은 이런 식으로 덩어리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석해보면 당연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she looked really cool and her scooter was very unique. 네, 이제 새로운 덩어리. 깜짝 놀라겠죠, 호진이가. 그렇죠? 갑자기 4번 문장 같은 일이 생기면. 됐습니까? 4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she said to me suddenly. 됐습니까? 그래서 are you going home, 호진? She said to me. 뭐 말하다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럴 때는 said to. 요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She said me. She told me는 되겠다. 근데 told me는 좀 어색하다. She said to me. 그 다음에 suddenly 오면 안 되죠. 당연히 뭐가 된다 sudden 말고 suddenly. 이 자리에 suddenly 오면 안 되는 이유는 아시죠? 됐습니까? She said to me suddenly. 다음 5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Yes, but do I know you? I ask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 뒤에 생략된 말은 위에 질문하고 연결시켜서 뭐 금방 보일 거고요. But do I know you? I가 누군지, you가 누군지 이런 것들. 됐습니까? 뭐 간단하죠. But do I know you? 그러니까 do you know me? 이런 식으로 잘 안 하고요. 됐습니까? Do you know me? 보다는 영어로 자연스러운 표현은 뭐다? Do I know you? 됐습니까? 너 나 알아? 가 아니고 제가 당신을 아는가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우리는 보통 뭐 나보다 좀 나랑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라든지 나보다 좀 어린 사람이 나 아는 척 하는데 내가 모르겠다면 야 너 나 알아? 이렇게 하지만 영어로는 반대로 표현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of course 뒤에 생략된 말이 있죠. 됐습니까? of course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죠. She answered. 그런 다음에 she가 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I see you at the school cafeteria. 아 중요한 정보가 나오죠. 그냥 스쿨이 아니고 I see you at school이 아니고 I see you at the school cafeteria every day.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짐작할 수 있죠. 됐습니까? 뭐 때문에 at the school cafeteria 때문에 누구일 것 같다. 아무래도 every day라 했으니까 주말 빼고 every day겠죠. 됐습니까? 뭐 전치사 이런 것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디에서 할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느낌. 전치사 뭐다? at이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suddenly가 보이더니, 아까 전에 she said to me suddenly가 보이더니, 7번 문장에는 걔가 보이죠? 7번 문장 읽어봅시다. Suddenly, she was one of the cafeteria workers at school. 당연히 surprising이 안 오고 surprisingly가 와야 되는 이유 따지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one of the cafeteria workers는 밑에 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one of the book, one of the books, one of the money 중에 뭐가 어울리는지 자꾸 물어보는 거죠. 이걸 뭐 수량 형용사 표현해서 조심해야 될 거. One of the book이냐, one of the books냐, one of the money냐. One of the 하면 일단 무슨 뜻이야? 뭐뭐 중에 하나의 뜻이죠. 그쵸? 맞습니까? 그치? 또 전치사 학교에서 할 때 at이죠. 그러니까 one of the cafeteria workers at school. 오케이, 그 다음에 8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Amazing, she looks so different out of school. I thought. 됐습니까? Amazing, 바꿔 쓸 수 있는 거 잘 알고 있죠? 그 중에 T로 시작하는 거 또 있죠? 같은 말로 T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반대말로 T로 시작하는 것도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mazed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amazed가 올 수도 있는데, amazed가 오려면 뭔가 조금 더 써줘야 되죠.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amazing을 쓸 수도 있고 amazed를 쓸 수도 있는데, 뭐 amazing 앞에 뭔가 생략됐죠. 그래서 amazed를 쓰면 amazed 앞에 뭘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냐, look 뒤에 different 뜻이 뭐예요? 다른, 무슨 시, look 뒤에 무슨 시, 어떤 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그녀가 매우 다르게 보인다죠. 그쵸? 그래서 다르게를 영어로,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뭐가 나오게? differently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자리에 왜 differently가 오면 왜 안 되느냐. 우리말 해석은 그녀가 매우 다르게 보인다. 다른 different, 다르게 differently인데 이 자리에 왜 different, she looks so differently 하면 왜 안 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됐습니까? 그리고 그게 잘 모르겠다면 looks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같은, 어차피 looks 대신에 이 녀석을 써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죠. 맞습니까? 예. 이 얘기는 이게 몇 형식 문장이냐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됐습니까? Outside of school. Outside of school은 where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됐습니까? I thought. 됐습니까? Thought는 뭐에 무슨 형인지 뭐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렇죠? 뭐 아직도 thought하고 thought를 헷갈리는 친구는 없겠죠? 2학년인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9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I should write a graphic novel about 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없죠. 뭐 전치사. 됐습니까? 그녀에 대한 소설. A graphic novel about her. 됐습니까? 오케이. 사실 얘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Graphic novel은 graphic novel인데 어떤 about her.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ould 대신에 must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도 뭐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들 should하고 must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뭐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must write a graphic novel about her가 가능할지 아닐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됐으니까 should 대신 쓸 수 있는 조동사 두 단어로 된 거 배운 적 있어. must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뭐로 바꿔 쓸 수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should도 뭐로 바꿔 쓸 수 있었어.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가 됐으니까 한번
should랑 바꿔 쓸 수 있는 녀석도 말할 때가 됐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 가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뭐 여러 덩어리가 있어서 제일 먼저 뭐 지 소개하고 지 좋아하는 거 얘기하는 거 첫 문장이 있었고요. 됐습니까? 이건 뭐 좀 이따 어차피 할 거니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to make는 먼저 to make graphic novels의 해석이 일단 뭐고 나는 좋아한다 graphic novel 만드는 것 안만 길어봤자 to make a graphic to make graphic novels는 안만 길어봤자 얘 쳐다보고 댐이라 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이시니까 그래서 무슨 적용법이다. 그렇죠. 명사 적용법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까지 읽고 두 가지 질문. What is your name?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도 있다. What do you like? 에 대한 대답도 있죠. 뭐 좋아하니? I like to make graphic novels.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가 to 부정사의 명사제목법이니까 making으로 바꿨으면 현재 분사다, 동명사다? 당연히 동명사죠. 됐습니까? 이와 같이 to 부정사의 명사제목법도 목적으로 가질 수 있고 동명사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녀석은 like랑 비슷한데 좀 더 강한 뜻인 love의 정반대 말 hate까지 하고 그 다음에 s로 시작하는 start랑 같은 뜻인 begin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continue 됐습니까? 잘들 기억하고 계시네요. I like making graphic novels.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해도 상관없느냐? My hobby is to make graphic novels. My hobby is making graphic novels 하고 같은 얘기죠. 취미 말하기, 좋아하는 것 말하면서 이게 취미 활동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직업은 뭐야? 만화가입니까? 학생이죠. 학생인데 그래픽 노블 만드는 걸 좋아한다는 건 그건 직업으로서 그래픽 노블을 만드는 겁니까? 취미 활동입니까? 취미 활동이죠. My job is 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My hobby is. 됐습니까? My hobby is making graphic novels. 자,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이 지난주에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걸어가는 동안 학교에서 출발해서니까 여기도 전치사 from입니다. 여기에 to 같은 거 오면 절대로 안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학교 마친 거야? 아니면 학교 가는 중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다닌다는 정보는 없어지지만 뭐라고 해도 상관없겠어? 두 단어. 학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동안은 언제 학교에서부터 집으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방과 후에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상 걸어 다닌다는 정보는 사라지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last week 해도 된다? After school, last week 해도 비슷한 의미가 전달되죠. 지난주 방과 후에 After school, last week 됐습니까? After school, last week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냐? 다음 중 이 글을 읽고 틀린 것은 할 때 호디는 학교를 가고 있는 동안 어떤 여자를 봤다. 학교 가고 있는 동안 봤습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방과 후에 봤습니다.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 도중에 봤습니다. 누나,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 거 맞지? 방과 후에 본 거지, 그치? 그쵸? 방과 후에 본 거지? 맞지. 학교 마치고 나서가 방과 후야 아니야? 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그리고 while 사용됐을 때 뭐 하는 동안 다? 걸어가는 동안 봤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was walking. 언제 무슨 형이래야 된다. 여기는 과거 진행형. 그리고 봤다라는 것은 단순 과거 시제. 됐습니까? 동사의 형태 was walking 돼야 되고요. 여기는 so가 돼야 돼. 동안 봤다. 걸어가는 동안 봤다. 여기에 while I walked home from school last week I saw a woman 해도 틀리고요. I was seeing a woman도 틀리고요. 동안 봤다야. 됐습니까?
동안 진행형 다 단순 시제. 오케이. 그다음에 학교에서 출발했으니까 전치사 from 비워져 있거나 엉뚱한 거 들어 있으면 to school 이딴 거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from school이야. 여기에 to 들어 있으면 틀렸다는 거 찾아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ast week가 지난주에 있었다는 거. 됐습니까? 어제 호진이는 방과 후에 뭐 스쿠터 타고 있는 여자를 봤다. 틀렸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지난주에 봤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엄마야.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말은 얘 쳐다봤죠. 그쵸? 그리고 얘 쳐다봤죠. 얘하고 얘하고 쳐다보라는 거 보니까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다? who? was가 생략됐죠. 앞에서 설명했었죠. 두 문장 보게면 I saw a woman and the woman was on a scooter. 맞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스쿠터를 타고 있는 여자가 뭐라고요? A woman on a scoo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이 과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look 뒤에 어떤 시가 쓰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cool의 뜻은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멋진이란 뜻이죠. 그 외에 it is cool in the fall 하면 무슨 뜻이다? 서늘한이란 뜻도 있죠. 그 다음에 cool이 동사로도 쓰이죠. 동사로서 뭐하다? 시키다. 됐습니까? 그 중에서 얘는 cool이란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G로 시작하는 She looked really great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저 밑에 나오는 A로 시작하는 거 있죠. 자, 그녀가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겁니까? 그녀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A로 시작하는데 끝에 ing겠어? ed겠어? 당연히 어떤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으니까 ing죠. 그래서 뭐가 가능하겠다? She looked really amazing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She looked really great. She looked really cool. She looked really amazing. She looked really amazed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Fantastic, wonderful. 이런 것들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로 시작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She looked really terrific 또 있었죠. 됐습니까? 반대말은 뭐가 있습니까? 많은 게 있지만 T로 시작하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Terrible 끔찍한 이란 뜻이죠. 그냥 너무 이상하고 끔찍하게 생겼었어. She looked really terrible. 됐습니까? 잠깐만, 선생님 이상하게 썼어요. 미안. 정신이 나가, 마음이 급하니까 막 미안합니다. terrible. terrific 멋진, 끝내주는, terrible 끔찍한. 테라픽, 멋진, 훌륭한. She looked really, 자, cool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이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반대말 찾아라. 또는 cool에 여러 가지, cool에다 밑줄 꺼놓고, 다음 중 밑줄 띈 cool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을 고르시오. 전부 다 0단계가 돼야 되는 거고요. 내가 0단계를 여러분들한테 다 챙겨줄 순 없죠. 그동안 배운 실력으로 하셔야죠. 됐습니까? And her scooter was really unique. 자, unique의 일단 뜻은 독특한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세상에 똑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 비슷한 의미로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의미로 S로 시작하는 뭐도 가능은 하겠다. It was, her scooter was a very very special은 가능하겠죠.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됐습니까? 그러면 반대말은 뭐가 있겠다? 평범한 normal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normal 나오면 U로 시작하는 거 따라 나와야죠. 그렇죠. usual. 됐습니까?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것도 아셔야죠. 이제 흔한 C-O-M-M-O-N 뭐예요? Come on. 흔한 Come on. Prosecutor was not common. 흔치 않았어. Not usual. Not normal. 평범하지 않았어. It was very unique. 독특했어. Unique, special. 똑같은, 둘은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내용상 바꿔 쓸 수 있는 대용어. 독특한, 특별한. 그 다음에 애들은 반대말. 흔해 빠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맞습니까? Usual, common, normal.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습니까? She was really cool. 해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her scooter was 대신 또 뭘 쓸 수 있습니까? Her scooter looked very unique. 해도 다 비슷비슷한 뜻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and로 두 문장이 연결됐는데 몇형식 문장과 몇형식 문장, 이형식 문장과 또 이형식 문장이죠.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는 거나 be 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는 거나 다 형용사 보어, 어떤이 어떻다 되거나 것이 것이다 되는 거 이형식 문장의 특징이었죠. 보어가 들어있는 문장.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멋져 보이고 되게 독특해 보였다는 얘기는 특히 이거 스쿠터가 매우 독특해 보였다는 얘기를 하는 건 이 스쿠터 전에 본 적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생전 처음 보는 스쿠터를 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Are you going home, 호진?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을 모르는데 저 사람은 나를 안다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Are you going home? 뭐지? 너 지금 집에 가는 중이니? 현재 진행형. She said to me. 그녀가 나한테 말했죠? 어찌 말했어요? 어떤 말했어요? 어찌? 갑자기. 그래서 이 자리에 suddenly 오면 안 되겠죠. 자, look 뒤에는 우리말 해석은 어찌 보인다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인다처럼 보이지만 look 뒤에는 어떤 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말 그대로 suddenly가 하는 일이 갑자기 말했다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여기에는 형용사 와야 된다더니 그럼 여기도 혹시 형용사인가?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여기는 어찌시 와야 됩니다. 서든히 오면 틀렸다는 거 찾아낼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말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 Yes, but do I know you?는 호진이가 하는 말이죠. 일단 Yes 뒤에 생략된 말은 얘 쳐다보고 Yes, I am going home이죠. 예, 저는 집에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Do I know you? 호진이가 당신을 알고 있나요? 이 말이죠. 호진이는 그래서 여자 스쿠터 타고 있는 여자는 호진이를 보는 순간 호진이가 누군지 알아봤죠. 하지만 호진이는 스쿠터 타고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내용이 파악되고 있죠. 됐습니까? 라고 내가 물어봤죠. You는 The woman on the scooter죠. 됐습니까? The woman on the scooter에게 물어봤습니다. Of course 대신 쓸 수 있는 건 일단 yes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뭐도 가능하다? sure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I know you? 라고 물어봤으니까 of course 뒤에 생각된 말은 of course you do죠. Of course I do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당신을 압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물론 너는 나를 알고 있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of course I do 하면 틀렸는 거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됐습니까? of course 호진이는 나를 알잖아. 됐습니까? of course you do. do I know you? yes you know me. 됐습니까? She answered. 그녀가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본다. I see you.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At the school cafeteria. How often? Every day. 매일매일 학교 구내식당에서 너를 본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추측할 수 있는 건 선생님이거나 또는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그냥 뭐라고 했을까? I see you at school every day 라고 했겠죠. 그쵸? 근데 콕 집어서 at the school cafeteria 라고 얘기했으니까 선생님은 좀 아닌 것 같아. 학교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고 뭐 뒤에 여러분 다 배워서 알지만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영양사 선생님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어떤 시가 와야 될 자리다, 어찌 시가 와야 될 자리다. 아 참 여기는 안 했죠? 여기까지 봤었나요? 여기까지 와. 아 이거 계속했구나. 어찌 놀랍게도 의외로 이 말이죠. 여기에 surprising 오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surprisingly 놀랍게도 그녀는 뭐들 중에 하나였다. 카페테리아 워커들 중 한 명이었다. 됐습니까? 어디에서? 학교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사실은 이거 팩트니까 is를 써도 무방합니다. 됐습니까? surprisingly she is 해도 되는데 여기는 she was 했습니다. one of the books money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뭐 둘 중 하나라 그러면 셀 수 있는 걸 여러 개가 와야 되겠죠. one of the book도 안 되고요. one of the money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건 뭐? 됐습니까? one of the cafeteria worker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단수 취급이라는 거 왜 써놨냐 하면 이게 만약에 주어로 사용된 경우에 뭐 이런 거 묻는 거죠. 하고 나서 이게 맞냐 여러분도 이런 친구 한 명 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one of my friends is very handsome 해야 된다는 게 단수 취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까 내 친구들 중 한 명이 매우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문장은 he or she 근데 handsome이라고 한 거 보니까 남자애들 중에 한 명이겠죠. 이건 안 만기려봤자 he 취급해야 된다. 왜? 여러 명 중 한 명이라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riends are만 하다가 one of my friends is가 어울리는 표현도 있다라는 게 주의사항입니다. 이 비슷한 얘기는 언제도 한 적인 아 이 반대되는 얘기구나. every book books money 밖에 안 된다 그랬어. 그리고 걔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모든 책들 마치 복수처럼 보이지만 everybody is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one of the school cafeteria workers at school. 자 일단 amazing 앞에는 뭐가 생겼댔다? 그렇죠. it is it만 생겼다는 건 아니겠죠. it is amazing 됐습니까? 그리고 it은 내용상 이 상황이죠. 이 상황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it is amazing. 근데 똑같은 얘기를 amazing이 아닌 amazed로 하고 싶다면 반드시 앞에 뭘 써야 되겠다? I am amazed 됐습니까? I'm amazed 나 놀랐어. this is amazing It is amazing. I am amazed. ing는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거니까 지금까지 이 상황 내가 생전 처음 본 아주 독특한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맨날 학교에서 보는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 한 명이라니 참 놀라운 놀라게 만드는 상황이구나. 나는 놀랐다. I am amazed. 그리고 amazing 같은 말은 아까 다 했습니다. terrific 반대말은 terrible 됐습니까? Fantastic. Awesome도 있었습니다. Awesome 빠뜨린 것 같네요. Awesome. 됐습니까? It is awesome. 놀랐군. Great. Cool도 가능합니다. Cool. 멋지군. 그 다음에 그녀는 매우 다르게 보인다죠. 이 자리에 절대로 differently 오면 안 돼. 왜냐하면 이거 뭐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She is so different지. She is so differently 아니죠. 지금 계속해서 뭐가 보이냐. 어떨 때 형용사, 어떨 때 부사. 이거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옵니다. 됐습니까? She is so different. She looks so different. Where? 학교 밖에서는 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다. 얜 teach의 과거고, 얜 think의 과거인 건 아시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해석은 나는 써야만 되겠다. 그래픽 노블은 노블인데 어떤 그녀에 대한이니까 일단 얘 쳐다봤죠. 그리고 얘 쳐다봤죠. 여기 생겼던 말은 뭐? Which is 됐습니까? I should write a graphic novel and the graphic novel is about her. 됐습니까? 그래서 뭐 플러스 뭐가 계속 생략됐는데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계속 생략됐는데 뒤에는 전치사 덩어리가 계속 보이죠. 스쿠터 타고 있는 여자 a woman on a scoo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차피 보강 좀 해야 돼요. 진도가 좀 늦어서. 울지 말고 또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러면 이제 뭐 자세히 살펴보긴 끝난 것 같고요. 이제 뭐 할 사례 이 말 다음에 저 말 한다. 오케이. 제목은 뭐였더라? Lunch Lazy Lady Begins. 됐습니까? 뭐 제목이기도 합니까 이건? 여러분들 본문 다 익혔으니까 호진이가 쓴 그래픽 노블의 제목이죠. 됐습니까? 배트맨 비긴즈에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 배트맨 뭐 중에 하나야? 슈퍼 히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것도 슈퍼 히로물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슈퍼 히로 주인공이 런치 레이디. 왜 하필 근데 런치 레이디라고 이름 지었냐면 이 사람 어디서 일하는 사람을 모델로 한 거야. 카페테리아에서 우리가 브렉퍼스트 먹습니까? 디너 먹습니까? 런치 먹죠. 됐습니까? 자, 첫 문장 우리말로 내일은 뭐라고 하고 and 지가 좋아하는 것은 뭐 만드는 것이다? 그래픽 노블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My name is 호진 and I like to make graphic novels. 됐습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 소개했고 취미활동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언제 뭐 하는 동안 나오죠. 언제 뭐 언제 지난 주에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뭐 하는 동안 학교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내가 뭐 했어요? 봤죠. 뭘 봤어요? 그렇죠. 여자를 봤는데 어떤 스쿠터 타고 있는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While I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last week 뭐라고요? Walking home from school last week 이걸 통해서 학교 가는 동안 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아니죠. 학교 마치고 나서 after school last week랑 비슷한 표현이라 했어. 됐습니까? I saw a woman on a scooter. 스쿠터 탄 여자가 뭐라고요? A woman on a scooter. 됐습니까? 자, 그럼 봤단 얘기했어.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뭐겠다? 자, 뭐 어때 보였다? 그 여자가 어때 보였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 어땠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 여자가 어때 보였고 매우 멋져 보였고 그리고 그녀의 스쿠터는 매우 독특했었다. 독특해 보였었다 해도 되는데 독특했었다고 그 다음에 멋져 보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녀가 she looked 뒤에는 ing가 와야 돼? ed가 와야 돼? 그녀가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든 거야? 그녀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면 ing가 와야 돼. look 뒤에 ing가 올 예정입니까? 아니면 ed가 올 예정입니까? ing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she looked really amazing and her scooter was very unique. 그래서 amazing 대신에 cool 왔고요. cool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엄지척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라라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그녀의 스쿠터가 매우 독특했다 라고 얘기한 걸 보니까 스쿠터 처음 봤죠. 그쵸? 처음 봤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면 어떤 상황이야? 놀랍고 갑작스럽겠죠. 그쵸? 그래서 너 집에 가는 중이니 호진아. I'm going home 호진 이라고 그녀가 나한테 말했죠. 어찌 말했어요? 갑자기 말했죠. 그래서 그 문장이 뭐였다? She said to me sudden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뭔 얘기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올 차례예요. 너 집에 가고 있는 중이니? 집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딴 데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집에 가는 중이죠. 그래서
맞습니다라고 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너나 알아가 아니고 내가 너를 아는지 묻고 있죠. 됐습니까? 내가 당신은 압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래요? Yes, I am going home. But do I know you? 라고 I asked. 됐습니까? 웨트님, 야, 그래 안다가 아니고 당연히 알지 이러죠. 그렇죠? Of course 나오는데 of course 뒤에 생일 때까지 넣어주세요. 됐습니까? 당연히 누가 알지입니까? 네가 나를 알지죠. 당연히 너나 알지. 라고 그녀가 대답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라 쌍따옴표 또 나오고 내가 너를 보죠. 그렇죠? 어디서 봅니까? 학교 구내식당에서 얼마나 잦은 빈도로.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Of course you do. She answered. Cafeteria every day. 매일매일 너를 구내식당에서 본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누구라는 정체를 알게 됐으니까 어찌 놀랍게도 됐습니까? 그냥 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렇죠. 워커들 중에 한 명이죠. 어디에서? 학교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 surprisingly she was one of the school cafeteria workers at school. 됐습니까? 여기에 workers, one of them 반드시 복수명사라야 돼. 치사하게 s 안 썼다고. 아 선생님 이거 잘 안 보였는데요. 이러면 안 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은 뭐냐. 내가 못 알아본 이유가 나오는 거죠. 못 알아본 이유는 어디에서, 우리말로는 어찌 보였다지만 영어로는 어떤 보였다 해야 되죠. 그래서 어찌 amazing she looks so different outside the school, I thought. 됐습니까? 그래서 it is amazing, I am amazed. 됐습니까? 그러니까 surprisingly 이런 말도 나오죠. 놀랍게도. 그 다음 문장. 그래서 그녀에 대한 아까 전에 얘가 뭘 좋아한다 그랬더라. 첫 문장에 I like to make graphic novels 했으니까 아니다 다를까 이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클래스 카드로 만나 보겠습니다. 오케이. Great things about yourself 였고요. 일과 제목이 뭐라고요? Great things about yourself. Cool things about yourself. Amazing things about yourself 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제목은 Lunch Lady Begins. 됐습니까? 그래서 단수니까 does 들어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뭐라 그러고 지 좋아하는 거 뭐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graphic novels 됐습니까? What do you like? What is your hobby? What's your name? 여러분도 이런 쉬운 문제 만나본 적 있어? 어떤 본문에 어떤 토막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 글을 읽고 나서 답할 수 있는 질문과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골라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나옵니다. 하나는 이 느낌이고요. 하나는 쿵 느낌. 됐습니까? 그래서 지난 달에 집에 가고 있는 동안 아니고요. 지난주에 어디서 출발해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동안 나는 봤죠. 어떤 뭘 봤더라? 타고 있는 한 여자를 봤죠. 그랬죠? 그래서 while was walking where? From school. When? Last week, I saw a woman on a scooter. 여자도 처음 봤으니까 어구요. 스쿠터도 처음 봐서 a scooter죠. I saw a woman on a scooter. 이제부터 이 스쿠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거나 그 여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땐 더 이상 a woman이 아니고 the woman, a scooter가 아니고 the scooter로 바뀔 거고요. 앞만 길어봤자 one이 아니고 it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녀가 멋져 보였죠. 엔드로 두 문장입니다. 엔드로 앞 문장에 그녀가 멋져 보였다. 그 다음 엔드 뒤에는 스쿠터가 매우 독특해 보였었다 말고 독특했었다. 이 형식 문장 두 개 엔드로 연결된 거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과거인데요. She looked really cool and her scooter was very unique. 됐습니까? She looked really cool and her scooter was really cool. Really, very unique. Was really amazing.
됐습니까? 여기에 다른 형용사로 바꾸라 할 때 ing형 와야 된다 했습니다. 그녀가 오 이러는 거야. 그녀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오 하게 만든 거야.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으니까 amazing 됐습니까? And her school was very uniqu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Are you going home, Hojin? She said 하고 전치사 넣어야죠. She said to me. 오케이, said 나면 안 된다 했어 이번엔. 어찌 말했다? 갑작스럽게 어찌 she sudden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yes예요, no예요. Yes, I am 이죠. Yes, I am. But 내가 당신을 압니까?라고 내가 물어보죠. 됐습니까? 그래서 Yes, I am going home. But do I know you? I asked.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yes라고 대답해도 될걸. 당연히 너는 나를 안다 이러죠. 됐습니까? 당연히 너를 안다라고 그녀가 대답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아는 이유가 나오죠. 왜 당연히 압니까? 매일매일 학교 구내 식당에서 너를 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글이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f course 생략된 말 of course you know me 됐습니까? of course you do. She answered. I see you at the school cafeteria. I see you where? At the school cafeteria. How often? Every day.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다음 문제 문장은 내가 알던 사람이라니 깜짝 놀라겠네가 나오죠. 저 놀랍구나 이렇게 이런 놀랍구나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녀는 뭐뭐 중에 하나다.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어찌입니까? 어떤입니까? 어찌니까 뭐? 그렇죠. Surprising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Surprisingly. She was one of the school cafeteria workers at school. 이거 조심하라 그랬어. She was one of the 복수명사. She was one of the cafeteria workers at school. 됐습니까? 자, 그럼 못 알아봤단 얘기죠. 그렇죠? 못 알아봤단 얘기니까 다음 문장은 못 알아본 이유가 나오죠. 그렇죠? 못 알아본 이유는 뭡니까? 그녀가 어디에서 어때 보였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 우리말로는 매우 다르게 보인다죠. 현재 시제로 팩트 전달했습니다. 우리말로는 다르게지만 영어로는 무슨 시 써야 되니까 조심하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amazing I am 이라면 I am amazed. 현재 시제 she looks so different where outside the school I thought 됐습니까? 여기 different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왜 안 돼요? She is so different니까. 됐습니까? She is so differently가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학교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슈퍼히어로물 보면은 이 사람이 뭐 그 배트맨이 배트맨 활동을 할 때랑 배트맨이 아닌 척 할 때랑 사람들이 못 알아보잖아. 그렇죠? 슈퍼맨도 보면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할 뿐인데 안경 썼을 때랑 안 벗었 아니 뭐야 안 썼을 때랑 썼을 때랑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못 알아보는지 모를 정도 신기하게 못 알아보죠. 됐습니까? 자기가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런 것들 내가 저 사람이 학교에 있을 때랑 밖에 있을 때 완전 달라지네. 마치 슈퍼히어로 같네. 못 알아보겠네. 됐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문장이 I should write a graphic novel about her. 참 아까 전에 선생님이 빼먹은 게 있죠. 오케이, 빼먹었던 거 뭐 하기로 했었냐 하면요. should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었다. ought to가 있었죠. I ought to write a graphic novel. 됐습니까? 그 다음에 must로 바꿔 쓸 수는 없겠습니다. must는 뭔가 법적 의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지. 내가 그림 이 그래픽 노블을 라이트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이 출동해갖고 너 왜 그래픽 노블을 안 그렸어 벌금 내 하는 상황이 아닌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have to라든지 must는 내용상 어울리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준비됐죠? 가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였더라? Lunch Lady Begins.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 근데 너무 굵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 자기소개하고 좋아하는 거 말합니다. My name is Hojin and I like to make graphic 정도 쓰실 수 아시죠? Graphic novels. 됐습니까? 그리고 여긴 멀티죠. 됐습니까? Making도 되죠. I like making graphic novels. What is your hobby? What is Hojin's hobby? Making graphic novels.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문법이 좀 길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언제? While I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last week, woman on a scooter. 됐습니까? 오케이. 주말에 학교 마치고 집에 올 일이 없죠. 주말인데. 지난주에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I saw someone who was on a scooter.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그녀에 대한 자신이 받은 어떤 인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she looked really cool and her scooter was very unique.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요. 형용사 와야 될 때리고 시제 과거고요. Very cool, amazing, unique, special, not normal, not common. 아 여기 갔냐. 오케이.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본가요? Are you 현재 진행형으로 물어보죠. Are you going home, Hojin? She said to me suddenly. 어찌 물어봤죠. 갑자기. 됐습니까? She said to me suddenly.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Are you going home에 대한 대답이니까 Yes, I am going home. But do I know you? I asked. 그랬더니 Of course you do. 됐습니까? She answered I see you at the school cafeteria every day. 어떤 시 어찌 시? 그래서 어찌 surprisingly she was one of the cafeteria workers at school. 됐습니까? 그래서 She's amazing. I am amazed. 됐습니까? Okay, amazed가 없네요. She's amazingly는 안 될 거고요. 형용사 올 자리고요. She's amazing. 그녀는 놀랐구나. 또는 It is amazing. 이 상황이 놀랐구나. 그 다음에 She fact죠. She looks so different outside the school. I thou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부분. 그래서 뭔가 마음을 먹죠. I should write a graphic novel about her. 됐습니까? 이렇게 되었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수업 시간에 뭐 준비해 오면 돼요? 복습은 1과 다 마무리 그동안 하셨던 거 마무리 하시고요. 이제 2과 수업 들어갈 준비 해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